무대에서 배우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연기 인생 끝까지 갈 수 있는 미처 노작돈 같은 거예요. 최대한 진솔한 그런 표현들을 찾아서 네가 가야 돼. 그게 너의 지향점이야. 자, 조금 가까워져 보자. 예. 아유, 대영아. 예. 그가 잘 지냈어? 아, 예, 잘 지냈어요. 아, 그래. 시간, 너 자신한테 집중하고, 그걸, 그 집중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가지고 가는 것들. 그런 것들이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건가요? 네가 고치야를 하든, 연기를 하든. 내 몸의 움직임의 원리, 그것들을 알아내는 것. 나를 잘 파악하는 것.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것. 그렇죠. 스트레칭하고 이미지 트레이닝.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몸과 어떤 정신적인 그런 릴렉스를 우리가 시켰어요. 그거부터 시작인 거예요. 선생님한테서 없는 것이 끄집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선생님이 찾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내 모습이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게 진짜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. 살아있는 순간이거든요. 그 살아있는 순간을 서로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해서 한 사람의 연기자로 이제 성장을 하려면 중요한 건 너만의 어떤 그 적정한 상태를 찾아가야 돼. 그것을 훈련해야 돼. 그래야 그 적정한 상태가 관객들에게 가서 닿을 수가 있어. 그래야 진심이 가서 닿는단 말이야. 우리들은 꿈을 믿지 않게 되었어. 우리들은 이곳은 꿈을 이룬 자들만의 세상.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 애쓰는 사람들. 두 손으로 움켜진 욕망들로 만드는 세계. 꿈을 꾼다는 것이 두렵다 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다.